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의 최재경 교수입니다. 이제 고등과학원 대중강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사께서는 김종락 교수님, 서강대 교수님이시고 제목은 수학적 게임에서 인공지능까지입니다. 김종락 교수님은 포항공대에서 학살하시고 서울대에서 석사하시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루이빌 대학교에 재직하시다가 서강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종락 교수님은 지금 부호론, 암호론, 조합론, 대수학을 연구하고 계시고 또 저널 Designs, Codes and Cryptography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커크맨 메달을 수상도 하셨습니다. 김종락 교수님은 주식회사 감성수학 레드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하셨는데 거기서 수학보드게임하고 교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서강대에서는 산업수학종합설계라는 재미있는 수업을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수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다음 목표는 수학소설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김종락 교수님의 소설이 아주 잔뜩 기대됩니다. 저랑 김종락 교수는 포항공대랑 서울대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축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김종락 교수가 저보다 축구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해주실 건데 우리 김종락 교수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김종락입니다. 최정인 교수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 주셔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가급적이면 제 강연 때만 오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분들 얘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의식을 하게 되면은 제 강연은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안 오려고 하다가 또 재밌는 또 내용이기 때문에, 3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처음 두 번 두 강의가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솔직히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처음에 이런 이제 대중 강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을 때 대중 강연의 그 대중의 정의가 잘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건지 학생들 대상으로 하라는 건지 굉장히 좀 애매했는데 일단은 하고 나서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 지금 교복 입고 오신 그 고등학교 학생분들한테 대상을 맞추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학생들 뒤에 많이 계시는데 대학생들 아니면 여기 연구 잘하시는 교수님들 앞에서 또 해야 되니까 아주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결정하기로는 한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선택하는 데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수학 게임만 해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우리 대한수학회가 요즘 열심히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산업수학 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제목 정도는 조금 더 팬시하게 뽑자 해서 인공지능 이렇게 또 제목도 넣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공지능 얘기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수학 게임 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그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딥러닝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뭐 인공지능에 대한 뭐 감나라 콩나라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버랩은 없더라고요. 자,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을 개척한 수학자들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객관적인 객관화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자, can machine think입니다. 여러분들이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긴 그렇지만, 자,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저기 교복 입으신 그 학생 중에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한 말씀 해볼까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예. 우리 저기 대학생들 어떠세요? 단국대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21세기 살고 있지만 생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말을 무슨 뜻인가? 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 그거 생각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지? 거기서부터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여기서 뽑아놓긴 했지만 사실은 저기 튜링이 한 질문입니다. 튜링이 한 질문. 그래서 튜링이 요 맨 밑에 Can Machine Think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본인의 논문의 첫 번째 라인에 쓴 질문이 이겁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인드라는 저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 수학자 하시니까. 철학 논문입니다. 철학 저널. 굉장히 유서가 깊은 철학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튜링은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 철학 저널에 실었고 이 뒤에 제가 뒤에 내용은 다 생략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길고 그 다음 내용에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수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 논문에는. 이 논문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튜링은 뭐 그 수학자로서 뭐 논리학을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튜링은 이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했고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튜링은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보고 야 생각이 뭐냐 물어봤죠.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튜링은 아 그러면 생각을 정의하지 말자. 혹시 여기 생각을 정의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정의할 수 없지만 생각을 정의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한수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하지 말자. 정의하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 기계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게 튜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자들의 고질적인 병이죠. 정의를 모르면 논하지 말자. 그게 수학자들의 고질적인 병인데요. 공학자들은 정의 몰라도 다 만들어냅니다.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아웃풋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자와 공학자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튜링은 이것을 정의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의 어떤 행동 방식, 행동 결과로서 일종의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 혹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여기 잠깐 나오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다행히. 지금 키워드가 이미테이션 게임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요 튜링의 논문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막 타이핑도 잘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원본이 아니고 요즘에 복사본이고요. 진짜 원본은 이렇게 저널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마 한 50%는 아마 그 대중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썼습니다. 수식이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튜링 자신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튜링 테스트라 얘기를 한 거죠. 요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컴퓨터가 있고 한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니까 기계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줍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주고 심판관입니다. 이 C는. 그래서 심판관이 자꾸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A야 둘 다 할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A한테 너 컴퓨터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니야, 옆에 있는 게 컴퓨터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삐한테, 네가 컴퓨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이 사람이 컴퓨터야.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C가 5분 안에 누가 컴퓨터인지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없으면, 그러면은 얘는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A라는 컴퓨터가 행동적으로 인간처럼 대답을 한다면 걔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생각한다.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구멍도 많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논문에 보면은 튜링이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합니다. 자기가 한 주장에 대해서 만일에 이렇다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맞고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해서 그 당대의 큰 철학자들도 감히 이것을 이렇게 브레이크하지는 못했고 한 20년 정도 후에 다른 사람이 뭐 중국인의 방 이런 논리를 펴서 이게 좀 틀렸다. 이런 논리는 생각한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컴퓨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컨닝 페이퍼 같은 걸 받아서 대답을 잘하면 걔는 중국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반박을 들어서 이제 이거를 튜링의 테스트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워낙 튜링이 큰 사람 대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튜링의 테스트는 유효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연대회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두고 그다음에 사람을 두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연대회조차도 그 어썸프션이 뭐냐면 기계든 뭐든 이 대답은 13살짜리가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눌한 대답을 해도 그걸 바로 이것은 그 기계다라는 걸 눈치 못 채도록 약간 대답이 13살짜리들은 실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썸프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기계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기계를 이제 디파인을 했는데 생각하는 기계를 실제로 튜링은 그 같은 논문에서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간단히 영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50년 후에 컴퓨터는 5분 동안의 질문을 통해서 심판관 C가 70% 이상 못 맞추도록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관 C가 세 번은 실수할 것이다. 세 번은 실수한다. 그러니까 심판관 C가 세 번 정도를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가능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우리 이제 튜링이 얘기했고요. 아직까지 이 정도를 통과한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당 이 논문이 쓰인 게 50년대인데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 튜링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거 보면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이미테이션 게임. 그래서 저는 이미테이션 게임 열심히 봤는데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상관없는 암호가 주제였죠. 그때. 그 영국군에 소속돼서 저기 독일군 암호를 깨는 내용이 제 기본적인 스토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러브스토리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인공지능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인공지능 얘기 없습니다. 제목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뽑은 게 참 특이한데 물론 튜링의 그 인생 중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내용과 그 다음에 제목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뽑은 거지 뭐 그렇게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가 별로 재미없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자 뒤에 보면은 이게 진공판 뭐 이런 겁니다. 진공판 이런 거. 뭐 실제로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튜링은 그 암호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고 그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호라는 주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식 그 기계가 암호를 브레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 이미지까지 아마 들어간 걸로 제 해석하자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제목은 뭐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중간중간에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게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튜링 자신은 체스의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식 알고리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튜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렌이라는 사람이랑 대전을 막 했고요. 하다가 근데 이 했을 때 논리는 셰논의 그 튜링의 논리는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을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만든 체스 알고리즘을 손으로 써가며 적용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 쓰면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 당시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리즘만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뭐 수학 문제에서 유클리드언 알고리즘 하듯이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문제를 그래서 한 수를 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수를 두다가 잘 안 보이는데 한 30수 만에 졌습니다. 튜링이. 그래서 역시 사람이 더 위대해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자신이 한번 그걸 시도를 해봤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이제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이 자신만의 어떤 게임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존 내시도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 잠깐 얘기가 나와서 잠깐 다른 길로 가보면요. 알고리즘이라는 그 표현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긴 이름의 last name 알카리즈미라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라고 하고 실제로 대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말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수학자의 이름이고 수학자가 원조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주제에서 저희는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죠. 제일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 단어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배웠는데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 모르냐면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뭐 오늘 강연 자체가 이제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 위주니까 자, 그 고등학생들 얘기 들어보셨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예, 그래요. 오늘 저랑 코드가 좀 맞네요. 이거 이해되시는 분 있나요? 이거? 그 제가 철학을 조금 좋아해서 여기저기 끼우거렸는데 그 제가 이거 그 철학 좀 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솔직히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논문에 이 데카르트의 사유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논문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죠. 저 논리가 그러니까 존재한 상태에서 생각을 했는데 또 존재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게 어떤 때는 깨달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방법서설에 나오는데요. 요 말이 빠졌습니다. 요 말. 사실은 저는 이 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그래서 생각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데카르트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의심병이죠. 의심병. 일종의. 너무 의심을 많이 했고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존재한다는 건데 이 생각에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충분 조건이 의심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도 데카르트조차도 생각을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생각한다는 데 도달하려면 일단 의심하라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의심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해라. 그런 어떤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는 당시에 많은 철학자도 그랬지만은 이 생각하는 것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만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몸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몸의 연결점이 이제 제가 문헌에 의하면은 뭐 목 뒤에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몸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참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고도의 AI는 고도의 AI라는 거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AI는 기계와 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고도의 AI는 생각과 몸이 하나고 우리 인간은 생각과 몸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AI와 인간은 같을 수는 없겠죠. 본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뭐 결론은 없습니다. 생각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위대한 수학자로 넘어가면 뭐 수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클로드 셰넌인데 194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정보 이론의 아버지. 그러니까 셰넌이 없었으면은 뭐가 없느냐면은 휴대폰이 아마 여러분 쓰시는 휴대폰은 아마 한 50년 후에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셰넌의 정보 이론에 의하여 그 휴대폰의 성능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 그걸 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셰넌의 어떤 그런 정보 이론 때문에 IT, ICT가 지금 발전을 한 거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생긴 거고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그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셰넌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셰넌조차도 1940년대, 30년대 후반 40년대에 튜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튜링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셰넌은 이때 그 AT&T 벨랩이라고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벨랩에 있었고 튜링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미국에 왔다가 벨랩이 한번 들린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튜링이니까 그 셰넌은 튜링이 워낙 유명하니까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한잔 딱 마시면서 요즘에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튜링이 나 요즘 유니버설 머신 컴퓨팅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 셰넌이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좀 뭔가 좀 해야겠다. 해서 만든 이론이 셰넌의 커뮤니케이션 띠어리 이론입니다.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띠어리 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튜링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죠. 셰넌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만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게임의 역할에서 보면은 셰넌조차도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셰넌. 이거는 이제 쥐가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드는 거고 그 튜링과 마찬가지로 셰넌은 실제로 체스 게임을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그걸 또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셰넌. 이건 좀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도 있고 또 셰넌의 게임 중에 셰넌의 스위칭 게임이라고 또 있습니다. 셰넌은 이제 그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A라는 노드하고 B라는 노드 사이에 이제 라인들이 많겠죠. 그 라인들이 이제 일부가 없어졌을 때 계속 그 통신에 지장 없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공학적인 질문을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냥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점하고 선분이 있는 그 A에서 B까지 한 사람은 계속 가려고 그 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있는 선을 막 지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셰넌의 스위칭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 알고리즘학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요. 대신 수학적인 답은 뭐 스패닝 트리가 두 개가 있어서 디스조인트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수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하는 그 굉장히 공학적인 연구 부분을 이제 재밌는 게임으로 만든 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그 게임이었습니다. 그거는. 자, 그다음에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존 폰 노이만. 워낙 이분은 뭐 그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자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야 사람들 좀 이상하게 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뭐 물리학이든 경제학이든 섭렵을 했지만 저는 그냥 요 크까지 이쪽 분야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이분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 개념, 그 다음에 램 개념, 뭐 이런 걸 이분이 다 그냥 만들어낸 거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설계자, 이 그 존 폰 노이만도 튜링의 영향을 받아서 튜링과 같이 이제 야, 인공지능이 뭐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이래서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Computer and the Br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폰 노이만의 아이디어는 그 브레인을 담는 컴퓨터가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에 관심을 갖던 거죠. 벌써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딥러닝까지는 아니지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벌써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게 이제 게임 이론의 창시자다. 현대 게임 이론의 창시자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수학에서 너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냥 그것에 익숙해질 뿐이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유가 자기를 제외한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하고 니들은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까지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좀 애매한데.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 표현. 뭐 언더스탠드를 못했다는 것보다 이거. 그러니까 수학자들, 저는 이제 수학자 교수님들한테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수학이 재밌다고 그러나 수학이 재밌대요. 그냥 왜 잘하는지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학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냥 지금도 수학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중간에 수학을 그만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하다가 수학을 그만두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조금씩 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수학과 같이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그냥 그게 뭐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아니면 A라는 수학했다 B라는 수학으로 계속 옮기고 C라는 수학으로 옮기면서 계속 여러 개를 이제 탐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학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You just get used to them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 말은 동의합니다. 네, 요 말은 우리 학생분들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하시면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중요한 분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초기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던 위대한 수학자들조차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뭐 동떨어져서 본 게 아니고 게임 속에서 그 게임을 인간처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가졌다 이런 컨셉이 있었던 겁니다. 예. 요즘에 우리 인공지능 많이 뭐 여러분들 공부하지만 게임 따로 그다음에 인공지능 따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뭐 그 공공 데이터에서 갖고 온다든지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게임 뭐 예를 들어서 한 7x7 그러니까 7x7 보드에서 오목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목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한 거거든요. 현재 오목은 한 뭐 19x19 이런 보통 바둑판에서 하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습하기가. 그렇지만은 예, 간단한 그 보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훨씬 더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학이 들어간 게임들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제가 사실 감명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셋 게임입니다. 셋 게임. 우리 학생들 중에서 셋 게임 들어보신 해보신 분 있으세요? 셋 게임.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셋 게임. 세 명 정도 되네요. 예. 자, 그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수학과 친해질 일이 경험이 좀 적은 거죠. 상식적으로, 상대적으로. 자, 셋 게임은 요상망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들도. 그리고 1990년대에 90년도죠. 사실 그 전에 만들긴 했지만 유전공학자인 팔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전공학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패턴을 갖고 하다 보니까 모양을 자기 나름대로 넣어서 보면서 이런 모양들을 재미있는 게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이제 간단한 이제 게임 버전이 이제 모양이라는 것과 색깔, 개수, 음영이라는 총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모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모양, 그다음에
색깔도 지금 있죠. 이렇게 빨간색, 그다음에 개수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음영, 음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색깔이 칠해진 게 있고 그 빗금친 게 있고 빈 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각 속성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러니까 모양의 속성에서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벌레처럼 생긴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세 개가 있죠. 색깔도 보면은 세 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보라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개수는 1, 2, 3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영은 아까 말씀대로 세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총 이런 식으로 음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총 카드의 개수는 각 모양이 세 개고 색깔 세 개고 개수 세 개고 음영 세 개니까 3의 4세고 그래서 81개가 있습니다. 카드가 총. 자,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세 장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세 장을 찾는데 그 각각의 속성이 있잖아요. 요거 네 가지 속성. 그 속성이 다 그 세 장 사이에 다 같거나 다 다른 그런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그런 세 장의 카드를 세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수학의 세트를 어스무리하게 생각하긴 한 것 같아요. 수학의 세트.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두 세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첫 번째 세 장도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양의 카테고리에서 속성에서 보면 모양이 그 타원형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기니까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다르죠. 이 세 개의 카드는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고 개수는 1, 2, 3 다 다르고 음영이 다 다르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세트가 되고요. 이것도 세트가 되겠죠.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음영도 다르지만 숫자는 111 그건 괜찮습니다. 다 같거나 다 다르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지금 마방진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되고 이렇게 되고 X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트 안에 마방진이 숨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멘사 퍼즐에서 뭐 제일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다. 뭐 굉장히 좀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건데 잠깐만 보면은 예. 이 세트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오늘의 게임 해갖고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게임에서.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세트를 찾을 수 있나요? 세트를. 뻔하게 해야 되는데 다들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세 장의 카드를 여기서 찾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다 같거나 다르거나 개수가 다 같거나 다르거나 모양이 다 같거나 다르거나 아니면 음영이 있거나 없거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 이거 맞추는 분을 책을 줘야 되겠다. 4, 5, 7 4, 5, 7 아 그러네요. 4, 5, 7 예. 딱 맞네요.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은 책 안 받으셔도 되죠. 우리 내 책은 아니지만 예? 1, 3, 6 1, 3, 6이 뭐죠? 이건가요? 1, 3, 6이요? 다이아몬드인데 예? 교수님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1, 6, 7 예? 2, 아 6 6이 뭐지? 5, 6, 6. 아 그러네요. 2로 되어 있고 색깔은 다 다르고 예 맞네요. 학생이 8, 9, 11 8, 9 11 오 잘했네요. 색깔이 같은 걸로 해갖고 예? 2, 3, 12 2, 3 12 아 이건가? 오 아 색깔이 같습니다. 얘하고 예? 3, 4, 9 3, 4, 9 이것도 맞네요. 예. 하여튼 그 주최측에서 알아서 그걸 주시기를 제가 아, 몇 개 더 있으니까요.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예. 한 건 정도만 주시고 몇 게임마다 우리 박부승 박사님 그 책 아닌가요? 저거 퍼즐 뭐 맞죠? 예. 딱 표지만 봐도 압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기 그 사이트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즐기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약간 수학적 원리 좀 얘기해야 또 좋죠. 그래서 만일에 81장 중에서 아무 카드나 두 장을 딱 뽑아요.
그러면은 세트가 되려면 유니크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두 장을 딱 잡았을 때 세트를 이루는 유니크한 카드가 있어요. 그게 클리어한가요? 81장 중에 두 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세트를 이루는 한 녀석이 79장 중에 한 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일이 다 얘기하면 생각할 시간을 생각할 저기 그러니까 두 개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이게 두 개를 딱 받았다고 치죠. 81개 중에 그러면은 세면 되죠. 그 색깔의 속성에서 색깔이 얘가 같은 색깔이니까 추저해야 되는 색깔은 보라색. 일단 색깔은 됐죠. 보라색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수가 하나 둘이니까 세 개가 있어야 되고 보라색에 세 개짜리 있거든요. 어딘가. 그다음에 빗금이 얘는 쳐져 있고 얘는 완전히 블랙이니까 안 쳐져 있는 거. 보라색이어야 되고 세 개짜리여야 되고 안 쳐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남았죠? 모양. 아 잠깐만. 모양 얘기했나요, 제가? 아, 모양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니크한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디자인 티어리에서는 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투 디자인이고 뭐 스타이너 시스템, 뭐 람다가 1이어 갖고 뭐 이런 이제 수학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뽑았을 경우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79개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세 장의 카드가 세트가 될 확률은 79분의 1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9분의 1.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제 게임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12장에서 합니다. 12장. 그래서 12장 안에 세트가 없을 확률은 33분의 1. 굉장히 없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보통 게임은 12장으로 합니다. 12장으로. 근데 하다 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3장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없을 확률은 2500분의 1. 0.00 뭐 001 뭐 이쯤 되겠죠.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theorem은 21장 이상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트는 존재한다. 그 증명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증명은. 그래서 이 내용이 수학 잡지죠. 유명한 수학 잡지 Mathematical Intelligence에 2003년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한 얘기 말씀드리면 각각의 카드 있잖아요. 아까 네 가지 속성을 갖는 카드를 이렇게 랭스가 4짜리인 벡터로 볼 수 있어요. 길이가 4짜리.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는 예를 들어서 모양의 속성 하면 모양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0, 1, 2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양을 기준을 해서 0 모양, 1 모양, 2 모양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를 0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물결처럼 이렇게 S자 같이 생긴 걸 1로 보고 그다음에 그 둥근 그런 거를 뭐 2로 보고 이러면은 각 성분마다 0, 1, 2, 0, 1, 2를 대칭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그 81개의 카드를 각각 이렇게 F3-4라고 쓰는데요. 길이가 4짜리인 그 81개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정리가 뭐냐면 이 세 장의 카드 XYZ라는 세 장의 카드가 세트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XYZ라고 하는 카드를 다 더했을 때 0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0000을 의미합니다. 0000이 되는 식을 만족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세트 게임은 아까 그냥 그 팔코도 그냥 자기가 재밌게 했지 이런 수학적 이론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 게임을 포인트로 봤을 때 포인트들의 합이 0이면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 X 세 장의 카드가 다 같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칩시다. 한 칼라 그러면 다 111, 111 더하면 0이죠. 000 더하면 0이죠. 222 더하면 0이잖아요. 다 같을 경우에는 그렇죠. 다 다르다는 거는 요게 있는 것이 0, 1, 2잖아. 더하면 0이죠. 0, 1, 2도 더하면 0입니다. 3은 0입니다. 3이나 6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거나 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론이 있고 그것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finite geometry에서는 D-ca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D-ca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라인도 포함하지 않는 셋. 다시 말해서 그 셋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 점을 연결을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10개의 점이 있지만 서로 한
점, 그러니까 한 선이 세 점을 동시에 가는 그렇게 라인을 긁을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셋을 D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이제 What's the maximal size? 다시 말해서 세트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많은 카드 수는, 이게 이제 질문이죠. 세트 세 장의 카드가 세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장 많은 수는 하면은 이 테이블에 의해서 이게 D가 4이거든요. D가 4일 경우에 아까 F3, 4 했죠. 예, 네, 이렇게 4.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속성이기 때문에 D가 3입니다. 그러면 20이다. 다시 말해서 21장부터는 세트가 존재한다는 거고, 네 가지 속성이 좀 힘들잖아요. 아까 봤을 때 세 가지 속성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모양, 개수, 그 다음에 모양, 개수, 그 다음에 음영. 그 세 가지만 생각했을 때는 아홉 장까지는 세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때는 27장이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0장을 뽑으면은 그 세 가지 속성에서는 세트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5일 때, 5일 때는 어떨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더 넣어요. 예를 들면 속성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그럼 되게 복잡해지죠. 그럴 경우에는 45장인 경우에 그런 세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46개가 돼야지 세트가 존재한다. 이런 게 수학적인 이론이고, 현재 오픈 프로블럼은 6가지 속성일 때는 어떠냐? 그럴 경우에는 아직 모른다 이거죠. 뭐 1, 2 차이밖에 안 내네요. 그래서 실제로 D가 5인 경우에는 뭐 아까 그 논문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 분이 이제 전화로 커뮤니티 theory A에 나올 정도로 완전히 수학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게임은 게임으로서 즐겨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수학자들은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가 발굴되더라. SCI 논문입니다. 그래서 SCI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 SCI 논문도 써라. 뭐 그런 논리입니다. 예. 아, 그리고 1258 게임. 제가 사랑하는 1258 게임.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1258 게임은 제가 우연히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1하고 8하고 2하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된 숫자들인데,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81을 이렇게 돌리면 28이죠. 그러니까 돌린다는 게 이제 180도. 얘도 돌리면은 15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막 돌려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뒤집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를 뒤집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뒤집으면은 얘는 15가 될 겁니다. 아니면 저 뒤에서 보면은 15겠죠. 그래서 1, 2, 5, 8만이 0에서 9까지 중에서, 0은 뺍시다. 1에서 9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돌려도 뒤집어서 봐도 숫자가 되는 그런 네 가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제 색깔은 여섯 종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카드는 이제 1, 2, 5, 8.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했고요. 게임 방법은 간단하게 10의 자리, 네 장의 카드, 이걸 보시죠. 네 장의 카드인데 10의 자리인 1, 10의 자리들이 1, 2, 5, 8. 1의 자리도 1, 2, 5, 8. 이런 카드들을 선택하자. 그걸 찾아내자. 그거를 이제 올라 카드라고 하고, 그 근거는, 올라의 근거는 이제 오소고날 라틴 스퀘어를 이제 간단하게 올라라고 쓴 거고, 근데 이제 좀 기분 좋다라는 올라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이밍을 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아까 우리 세트 게임에서도 이런 마방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3x3 마방진이었고, 저는 4x4 마방진이 되겠죠. 굉장히 좀 뷰티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1, 2, 5, 8, 앞자리도 1, 2, 5, 8, 뒷자리도 1, 2, 5, 8인 카드를 하고, 이제 우리 과천 수학문화관에서 열심히 제가 시연도 했고요. 아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러지만 애들은 진짜 잘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을 했네요. 요거 중에서 이게 이제 셋 게임처럼 12장을 그냥 깔아놓습니다. 뒤집으면 반대 색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뒤집으면요, 색깔이 보라색이 글자고요, 얘가 바탕색이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네 장의 세트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요. 81, 12, 58, 25. 81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2는 없잖아요. 얘는 어떻게 만든 거죠? 예, 얘를 뒤집은 겁니다. 뒤집어 놨고, 58. 58이 또 없네요. 얘도 뒤집었죠. 58. 25는 없네요. 25가 없는데, 얘를 뒤집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앞자리도 1, 2, 5, 8, 뒷자리도 1, 2, 8인 이런 세트를 만들었고, 일종의 울라 카드를 만들었고, 왜 색깔을 만들었냐면,
이제 게임상의 룰에서는 모든 색깔이 같을 경우에는 4점을 주고 다 다르면 2점을 주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1점을 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나름 그 플레이어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컴플렉서티가 우리 셋 게임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셋 게임을 열심히 하던 그 한 강사분이 셋 게임을 한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해야겠다. 왜냐면은 셋 게임에서는 딱 이제 익숙해지면 금방 보이거든요. 그냥 세 카드가 탁탁 보여요. 아까도 금방 보셨잖아요. 여기서 한번 요거 말고 또 다른 올라카드 네 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얼마나 걸리나? 아무나.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물어봤나?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아, 저는 금방 찾았습니다. 예. 예. 요 11하고 88하고 얘는 52, 25 이런 계열. 조금 저기 한데 금방 찾죠. 왜냐하면 이렇게 페어식으로 놔두면 88, 11, 52, 25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좀 찾아보실까요? 예? 아, 이거요? 이거를 하면은 되죠? 그것도 되죠. 예. 점수가 높아지진 않네요. 어쨌든. 예, 점수가 높아지진 않네요. 예. 맞습니다. 색, 뭐, 다양한 초이스가 있겠죠. 하나만 더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보이죠? 예. 이래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세트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 또 나왔나요? 1, 2, 이거랑 이거랑 하면 안 되는데, 8,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 비둘기집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1이 지금, 8이 3개 있으면, 같은 숫자가 3개 있으면, 네 개의 카드 중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래 정의상 같은 숫자가 두 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 예, 근데 수학적 원리가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 올라 카드라고 써 있던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더해 보시면 176이 나오는데 모든 올라 카드는 다 176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0의 자리, 1의 자리가 1, 2, 5, 8이니까 합하면 16이 되고요. 10의 자리가 1, 2, 5, 8이라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160이 된다는 거고 17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들을 다 동시에 다 뒤집거나 다 돌리거나 해도 176은 유지됩니다. 거꾸로 합이 176인 4장의 카드는 항상 올라 카드가 될까요? 카운터 이그젬플 아까 누가 수학을 하려면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딱 필링 와야 되거든요. 예스면은 예스로 그냥 가야 되고 노면 노로 가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벌써 노로 컨젝처 주고 막 카운터 이그젬플 찾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16만 만들면 되니까 뭐 55, 55, 55, 11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올라 카드가 아니죠. 뭐 그 같은 그런 재미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올라카드는 사실 1대1 대응함수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11을 얘기하고 얘는 25, 그다음에 58, 82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첫 번째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가 두 번이 매핑되면 올라카드가 안 되잖아요. 정의상. 그래서 항상 1대1 대응함수가 되고 그래서 24개의 서로 다른 올라카드가 존재합니다. 색깔은 무시하고요. 색깔은 같은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종류로 보면 24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미있는 올라카드는 꼬리를 무는 올라카드 제가 그냥 네이밍을 한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였으면 얘가 2가 또 연속돼서 8, 8이 연속돼서 5, 5가 연속돼서 1 되는 카드. 또 요 1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꼬리를 무는 올라카드. 이건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11, 뭐 88, 25, 50이면 쉽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들어가는 함수니까. 근데 얘는 지그재그로 가요. 1이 2로 가고 2가 8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순열로 생각하면은 이제 4 빼기 1에 팩토리얼. 왜냐면 하나가 고정, 그러니까 고정되면은 나머지는 정이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대수학 시간에서 배운 걸 보면
사이클의 개수거든요. ABCD라고 하는 사이클이 서로 다른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 뭐 이래서 아, 또 함수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만들고 나서 놀랐습니다. 이게 함수가 되고 이렇게 재밌는 수학이 들어가 있네라고 저 놀랐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직교마방진이라고 한 거는 원래 이제 오일러가 이런 식으로 한 4바이 4짜리에 이렇게 알파벳 4개를 한 줄에 정확하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 줄에도 그래야 되고 대각선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라틴 방진, 이걸 라틴 방진이라고요. 또 다른 라틴 방진이 또 이렇게 총 4개가 이렇게 한 줄에 한 모양밖에 없죠. 로하고 칼럼에 얘네들을 그 같이 묶어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쌍이 총 16개가 나올 텐데 그 16쌍 중에 중복되는 게 없어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다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 거를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합니다. 요거 각각을 찾는 건 쉽지만 이렇게 이걸 이제 슈퍼임포즈드라고 할 때 이걸 같이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면 잘 안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 최석정 수학자이자 영의정께서 오일러보다 60년 앞서서 구차를 했습니다. 구차. 잘 일부러 안 보이게 했습니다. 좀 신비스럽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이게 5자인데 51. 51이고요. 이게 6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5, 6, 4, 8. 이거를 이렇게 한쪽에다 둔 거고요. 밑에 것을 또 이렇게 쭉 읽으면 이쪽이고 이거를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게 이 마치 이런 숫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차 오서거널 라틴 방진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론 책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오일러보다 앞섰다고. 모든 조합론의 효시는 오일러의 이 직교 라틴 방진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론의 원조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했고 그다음에 최석정은 이게 왜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이유는 이것을 이용해서 9차 마방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픈 프로블럼은 이런 거 아까 같이 셋 게임처럼 12장을 깔았을 때 올라가다가 존재할 확률이라든지 몇 장을 깔아야 항상 올라가다가 존재할까 뭐 이런 이제 수학적인 문제는 아직 저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라이트아웃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요 불을 딱 그 누르면은 그 불과 그 주위에 있는 불들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오프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 네 개가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코너에 키면은 이렇게 사각으로 켜집니다. 요 대각선, 그러니까 이 모서리 쪽에 하나를 키면은 옆에 것만 켜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키면 이런 식으로 켜지는 거를 메를린, 이것도 이름은 메를린사에서 만든 매직 스퀘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라우타의 게임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임의에 주어진 불 상태에서 저렇게 불을 꺼서 다 착 끌 수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런 게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이니셜 스테이터스가 이럴 때 이걸 A, B, C, D라고 하면요. 요 A를 예를 보고 B를 예를 보고 C로 보면 A, B, C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움직였을 때 이거 이 세 개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요 2x2에서는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아까 거는 이제 요 전체가 다 되는데 2x2에서는 그냥 단순히 바로 옆에 이웃하는 것만 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면은 요 두 개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이 나오고 1이라고 한 건 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 A, B, D가 켜지겠죠. A, B, D. 그래서 0이 되고 0은 0이고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행렬을 찾고 여러분들 행렬 안 배우죠.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이 행렬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AX는 B, B라고 하는 거는 얘가 1, 0, 0, 1이죠. 그걸 이걸로 해서 하면은 이게 가역함수가 되고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A를 누르고 A를 불을 한 불 누르면은 얘는 꺼지고 켜지고 켜지겠죠. 그럼 얘를 또 누르라는 거죠. 여기 D가 1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다 오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사이즈가 커지면 뭐 이런 선형 방정식을 풀어서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뻔으로 했는데 그런 선형대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됐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이걸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온라인이 다 있습니다. 아, 페그 솔리테어. 요거는 이제 300년 전부터 유행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돌이 이렇게 쑥 넘어가면은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점프할 때마다 점프 당한 녀석은 없어지는 거고, 골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페그가, 말이 하나만 남는 거. 그게 이제 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점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임에 무슨 수학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재미있는 수학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클라임 4 그룹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각 그 포지션마다 X, Y, Z 이렇게 레이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시면요. 이렇게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클라임 4 그룹이라는 그룹 시어리를 이용하면, 아니면 요 연산이죠. 연산을 이용하면 X 더하기 Y는 Z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0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X, Y, Z는 0이다.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Y라고 하는 부분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보면 Y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막 해서 제대로 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돌이 남아있는 포지션은 이 Y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여기 Y. 여기에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Y. 이렇게. 다른 데 안 가 있고. 아까 계속 이렇게 점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Y라고 써 있는 데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시메트리를 이용하면은 아무 Y는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코너에 있는 몇 개의 Y만, 이런 EY, EY, 여기 요거만 된다는 게 이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했으면은 Y는 이런 부분에 한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것도 할 수는 없겠고. 점프 게임. 예. 지금 저녁 시간이 다 와가는데 지금 이 초콜릿 먹기 게임입니다. 초콜릿 먹기 게임인데, 이것은 이제 게임 이론가이면서 데이비드 게일도 만들었고, 셰논인가? 벌레컴프 같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게 독입니다. 독인데, 한 사람씩 플레이어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떼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떼어 먹으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떼어 먹을 거야. 그러면 남는 것 중에서 나는 이렇게 떼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를 떼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를 다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떼어 먹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떼어 먹다가는 이게 막 브레이킹 되니까 이렇게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독을 먹는 사람이 지는 거겠죠.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걸 첨프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파셜리 오덜드 셋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요거를 좌표로 표현합니다. 마치 얘는 좌표가 4콤마, 요걸 볼까요? 4콤마 1, 2, 3, 4콤마 2잖아요. 얘는 4콤마 3, 4콤마 4, 얘는 5콤마 2,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4콤마 2보다 X좌표, Y좌표가 다 크거나 같은 녀석을 다 지운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4콤마 2인데 얘는 3콤마 3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4하고 3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동시에 큰 것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partially ordered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partially ordered set 게임입니다. 본질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도 온라인 게임이지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트리킹이라는 이제 이것도 제가 최근에 만든 건데, 이거는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수학적 개념에 게임을,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그냥 엉뚱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일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제 중앙과학관에도 좀 테스트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들 수 있겠는데, 한 게임만 제가, 인터넷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뭐 인수분해, 이게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인수분해 게임을 예를 들면은,
우리 인터넷이 조금 느리네요. 예. 예, 그래서 보드 사이즈를 이제 10x10으로 하고, 밸류를 4로 해도 되고, 6으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냥 편의상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자, 여기 컴퓨터. 어려운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조금 들어갔고요. 이거는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러면은 이제 제가 4개를 둡니다. 먼저. 왜냐면 4라는 숫자는 1 곱하기 4라는 배열이 되잖아요. 소인수는 아니지만 인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컴퓨터는 2 곱하기 2로 지금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이렇게 4 곱하기 1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두고요. 예. 그래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대각선까지는 허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지금 두고 있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직원이 밖에 하는데 그러면 언제 이기고 지느냐? 맨 마지막에 못 두는 사람이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싸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한 수 둘 수 있을 것 같고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시간이 없, 이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컴퓨터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수싸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해보죠. 여기서 지면 망신인데 개발자가 진다고 지금 망신인데 한 수, 두 수 지겠는데? 아, 참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건 게임을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원래 이거 자체가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게 이 정육면체 전개도 게임도 인기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정육면체 전개도를 하면 육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면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총 11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죠. 이렇게 지그재그 따라서 하죠.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따라서 하죠. 느낌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꼬마애들이랑 꼬마애들이랑 막 하면은 꼬마애들이 제가 막 이거를 얘기를 하면 빨리 하시라고 진다고 막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 요거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된다는 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오, 이거는 이길 것 같다. 아, 안 되나? 아이고. 이거는 안 되나? 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오늘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네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갖도록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보여드렸고요. 아, 지금 뭐 한 20개 정도 만들었지만 수학 개념이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도 아마 한 50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더하기 게임, 예를 들어서 곱하기 게임, 이런 거 다 만들고 싶은데 뭐 자금도 딸리고 시간도 없고 뭐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위주로 만들었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게임이 이제 AI로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결론은 모든 게임에 대해서 AI, 그러니까 AI라는 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아까 뭐 김하영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뭐 딥러닝 했지만 딥러닝을 넣어도 되고요. 그거는 지금 자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하고 이런 건 팬시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다섯 수 정도 볼 수 있는 알고리즘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섯 수도.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이 한 AI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드는 것에 관심을 좀 갖고 계속 게임과 친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수학 게임에 대한 재밌는 강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예, 하시죠. 예예예. 예, 예. 예예. 피칭을 하는 게 저는 기계학습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최소 구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자체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예, 적용할 때 위험도 있을 거고. 예예. 예. 그리고 그 모형 같은 거를 설명력 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그 AI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예, 예, 보완할 만한 뭔가 수학적인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수학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세요? 예. 저는 경제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주실래요? 나는 게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예, 자체를 예, 조금 짜놓고 예,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네. 요즘 말하는 뭐 데이터, 네, 빅데이터 시대에서 뭔가 통계적이나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그냥 피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뭐 선이 있으면 제일 짧은 선을 찾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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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비선형이면 그냥 비선형으로 뭐 그 접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장 최소 구간으로만 이제 피팅 시키는 거지. 예. 그거 자체가 왜 그런지 그런 거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AI 자체가. 글쎄요. 지금 막 그 일부 내용은 맞고 일부 내용은 틀리고 그래서 그 지금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조건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갖고 와야 그중에서 베스트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커브라든지 라인이든지 이런 걸 해서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해서 하지만 아까도 저기 잠깐 슬라이드에 어떤 분 얘기하신 거에도 그 아이는 컨거루 하나를 딱 보고 뭐 기린이면 기린 그리고 학습을 딱 하나 그림만 보고도 그 유사한 것도 다 캥거루를 알 수 있거든요. 한 예제 갖고도. 그러니까 그 뭐 수천만 개를 갖고 학습을 해야지만 현재는 AI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만 반드시 그게 모든 AI는 아니다라는 거죠. AI는 아까 슬라이드에도 나왔지만 딥러닝 안에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 있고 더 큰 AI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라마누잔은 중간에 논리가 없어요. 라마누잔. 수학자 라마누잔 아시죠? 네, 네. 그 사람은 학습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압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갖게 된다면 학습이 그렇죠. 또 다른 상태의 학습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반드시 그 뭐 수학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피팅되는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게임. 예. 그 문헌상에서는 그분이 유전공학자였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기호를 나타낸 거죠. 나타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저 모양과 저 모양과 진들의 결합이 생겨서 또 다른 유니크한 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뭐 AGCD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AGCD들의 모양이 결합돼서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런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그분이 관심 있었던 건 서로 다른 캐릭터리스틱들의 컨비네이션들을 보고 그것을 이제 아 조금은 재미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데이터, 그분도 데이터를 갖고 놀았던 거죠. 다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두 부모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였다든지 뭐 예를 들면 같은 나이에 뭐 같은 지역에 진 그런 걸 갖고 근데 어떤 건 달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성질의 갖고 다름 이걸 갖고 이제 그분은 패턴화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재미있는 강연 해주신 분들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오늘 대중 강연 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요.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을 좀 촬영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꼭 촬영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학회 운영 간담회 초청받으신 분들은 이거 촬영하시고 1층에 같이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